누구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개동이라 했느냐? 예, 장군님. 평양성에 우리가 당도하면 태학에 머무를 것이다. 네가 마침 그곳에 있다 하니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황송하옵니다, 장군님. 고작 종놈에 불과한 아이옵니다. 대망리지께서 그런 아이와 맞상대를 하신다는 게 말이 되옵니까? 그게 어디 이번일 뿐이오. 걔도 이를 태학에 맡겨놓고 사흘이 멀다고 우리한테 동태를 물으셔서이다. 혹시 숨겨놓은 아들이 아닐런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뭐가 무서워서 자기 핏줄을 노비로 숨겨놓겠소? 그렇긴 하오나. 그나저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안시성까지 찾아가서 양만춘 장군의 초천장을 받아오다니요. 분명 양만춘 장군께서 그리 쉽게 추천장을 내주시진 않았을 것인데. 그 아인 무예를 할 줄 압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오? 개동의 손바닥에 검을 잡아 생긴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무예를 아는 자의 손입니다. 그 아이가 글을 읽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신동이 아니라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대망리제 태도도 그렇고 그 개동이란 아이도 그렇고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만춘이 개동이를 만나다니. 혹시 대중성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아챈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개동이를 살려둔 게 실수였단 말인가? 아니지, 아니야. 양만춘이 알 리가 없어. 알면 그냥 보냈을 리가 없지. 모르겠구만. 개동이를 대체 어쩌면 좋을지. 안에 계시옵니까? 어서 안으로 들게. 그래, 궁안의 사정은 어떤가? 부경과 면담을 하신 이후로 당나라와의 국헌 문제가 쑥 들어갔사옵니다. 당나라 사신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객궁안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당나라는 우리 고구려를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신으로 보낼 정도라면 그자도 보통은 아닐게. 그 사실이란 자를 예의주시하시오. 황궁할 때까지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아니대요. 예, 하바! 남부욕살 부기원이라고 하오. 대인의 명성은 익히대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지요. 나 잘라이, 차를 가져오너라. 그럴 시간은 없소이다. 필요한 용무만 말하겠어. 아무래도 귀국 황실가의 국호는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 같소. 그래요. 결국 그 많은 조정 신료들이 대망리지 하나를 이기지 못하다니. 돌아가시거든 오해가 없게 해주시오. 어찌 오해를 안 할 수 있겠소이까? 난 분명 이곳에 확신을 전하러 왔소이다. 안돼, 연계 소문이 양국 간의 국헌 문제를 단숨에 깨뜨려버렸소이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면 크게 분노하시어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옵니다. 아시겠소이까? 전쟁을 일으키면 당나라도 큰 피해를 볼 것이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사신을 온 것이 아니겠소. 전쟁을 막기 위해서요.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없애버리면 어떻겠소이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연개소문을 죽여버리자는 것이오. 죽여요? 네. 고구려와 당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곧 숭무대안이 열린다고 들었어. 자객을 풀어 암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이까? 닥치시오! 여기는 고구려의 황궁 아니오. 이 나라의 대망리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고구려의 대신이에다! 날 더 이상 능멸하지 마시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어찌 주워 담을 수 있겠소? 어서 군대를 불러 날 잡아 가두시오. 그래서 나는 부대인도 나와 함께 공모를 한 것이 되. 어서 날 잡아가듯이 이보시오 부대인, 대체 뭘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고구려와 당나라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선 부대인처럼 충직하고 현명한 사람이 나서야 하오. 하늘은 같은 기회를 두 번씩 주진 않습니다. 이번 숭무대안에서 연개소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고구려와 우리 당나라는 영원 철천지 원수가 되버리고 말 것이오. 난 대인의 말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소이다.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장군! 장군, 방금 양만춘이 평양성에 당도했다 하옵니다. 왜야? 양만춘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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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 모였구만. 참으로 산 넘어 산이 올시다 부대인. 부귀원에게 크게 호통을 쳐놨네. 당나라의 국권을 쉽게 입에 담지 못할게. 지금은 부귀원이 문제가 아니네. 이번 일로 당나라와 전쟁이 벌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야. 이 연개소문이 전쟁 따위 두려워할 것 같은가? 이번엔 아예 당나라를 없애버릴 것이야. 백성들은 전쟁을 원치 않네. 모두들 지쳐있어. 부귀원과 대신들이 힘을 얻은 게 바로 그 명분이 통했기 때문이야. 세상은 많이 달라졌네. 백제가 멸망당한 이후 신라가 강대해졌어. 오부가의 귀족 대신들도 예전에 그들이 아니네. 그래서 나도 예전 같지 않으니 전쟁에 직이라도 한단 말인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나란히 시끄럽네. 그 원인을 당나라에서 일부러 만들고 있어. 그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혼을 맺어 화치를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야. 분명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을 것이네.